난 요새 트렌드를 진짜 확 알겠어. 어차피 X도 조계약 많이 하니까 알겠지만 트렌드가 진짜 확 바뀌었어. 그 나는 나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초딩이들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초딩이 애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유학을 한번 가면 완전 거기서 졸업의 개념이었다면 요새 같은 경우는 단기로 갔다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갔다 왔을 때 한국에서의 이제 복학하는 뭐 타이밍, 그리고 뭐 인정이 되는 학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부모들의 육아휴직 관련, 그다음에 뭐 ESL 서포트 이런 거, 그리고 뭐 비자 기간, 갔다 와서 뭐 나머지 처리하고 캔슬하는 거, 그리고 뭐 전체적인 준비 기간, 그리고 지역들마다 학교 TO 상황. 학기도 잘 맞춰야겠네. 잘 맞춰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5학년 애들이야. 진짜 중요해.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모르고서 그냥 자기네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 계획대로만 그냥 내가 육아휴직 뭐 1년 2년 쓰니까 뭐 한 1년 갔다 올까, 1년 반 갔다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의가 되게 많이 오는데, 나는 딱 들으면 그럼 애기는 가서 그럼 들어가는 텀, 갔다 와서 한국에서의 텀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걸 그때부터 더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아 그럼 어떡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각 가정들마다 이제 그 상황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유학을 가서 계속 쭉 거기에 있을 거냐, 아니면 일단 우리는 딱 정해져 있는 단기 기간이 있다. 단기,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건 보통 1년에서 2년 이내 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맞춰주는데, 만약에 단기로 갔다 온다라고 하면 요새 트렌드처럼 이라고 하면 3-4학년? 그 말인즉슨 한국에서 3-4학년 일대 가는 거, 뭐 2-3학년일 때 가도 되고 3-4학년일 때 가도 되고, 왜냐면 호주를 가면 학년에 하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텀이 1-4-7 10월 중에 미니멈으로 1-4월 중에 사실 들어가는 게 낫지, 이게 어설프게 4월 10월 텀에 들어가면 이게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적응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그 학년을 사실 절반밖에 못 배우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그 해당 학년도 이미 올라가 있는 해당 학년도 반년밖에 못 경험을 하고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학년이 5학년, 6학년 이래버리면 한국에서 하는 선행학습이니 한국에서 6학년인데 2학기 때 돌아오면 이게 또 입학하는 데 또 문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 이래서. 왜냐면 3-4학년 때는 갔다가 와도 아직 5학년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도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한국에서도 선행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할 시간이 1년 아니면 2년 이상씩 있으니까. 공립으로 가냐 사립으로 가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긴 한데,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 그 신청 단계부터 일단 인터뷰가 있고,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영어 레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ESL 그 PSP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영어 연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학교들이 한 3학년, 4학년 이상은 돼야 그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그거보다 학년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단기로 갈 때 사립학교를 절대 추천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공립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공립을 가야 돼. 그리고 사립을 원래도 생각 안 하고 있었고 애가 영어 공부도 안 했었고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호주는 공립. 공립은 일단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 레벨 테스트도 없고 입학을 할 때 요구가 되는 점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가고 유학생을 받아주는 학교들 자체가 ESL 서포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호주의 강점인 거지. 거의. 그리고 이게 호주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디언법이 주마다 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가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무조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디언, 그리고 5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부모님 아니면 삼촌이네 친척이 가디언, 아예 정해져 있는 거여서 이게 만약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 바꿔야 돼, 지역을. 예를 들면은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요새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순이 아니고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순으로 조교학을 많이 가는데,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다 부모님 아니면 친척이 다 가디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맞춰가지고 학교라던가 지역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아 나는 할 말 진짜 많아. 왜냐면 제가 물론 예전이긴 하지만 미국 사립 보딩스쿨 수업을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사립이 좋다 공립이 뭐 공립이 사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무조건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엄마들이 우리나라 엄마들의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해.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사립의 학교 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진학을 하는 퍼센테이지도 공립학교로 진학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7, 80% 정도 되고 사립이 20, 30% 정도 되고 특히나 학년이 더 어리다라고 하면 유학생들에 대한 서포트가 사립학교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 특히나 인구 저밀도 지역으로 갈수록 더. 공립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래서 정말로 사립을 가는 이유 자체가 더 나은 커리큘럼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독특한 커리큘럼이라거나 아니면은 액티비티라던가 익스커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보내고 싶다. 입학할 때부터 좀 더 이렇게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까지도 사립을 그렇게 고집을 할 거면 아이들 학년이라거나 아니면 지역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탑 랭킹에 있는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도메스틱 학생들 같은 경우도 웨이팅이 되게 길어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있는 사립 보딩스쿨의 공립사립하고 호주의 이런 공립하고 같이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안 돼. 완전 많지. 일단 부모님이 같이 갈 수 있잖아. 가디언비자라는 게 있잖아. 미국은 가디언비자가 없다. 일단 학비. 미국 학비, 미국은 사실 공립 안 가잖아. 동반으로 아이들 가지 않는 이상 애기들 학생으로 하면은 애기들 가는 학교 학비 자체가 기본이 4만 불에서 6만 불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공립학교 학비가 사실 13,000불에서 17,000불인데 사실 아이들이 가가지고 배우는 커리큘럼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 그것도 아니고 날씨 어쩔 거야? 모든 대중교통, 시차 어떡할 거야?